사실 저한테도 굉장히 좀 생경한 경험이었는데요. 아까 말씀드렸듯이 결정하기 전에는 정말 엄마라는 캐릭터의 강렬함은 체감했지만 사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막연하고 추상적이었기 때문에 배우 입장에서 어떤 도전의 어떤 그런 욕망이 생긴가 동시에 거의 정비례 수준으로 좀 두려움이 있었어요. 과연 내가 이걸 해낼 수 있을까? 난 분명히 알겠는데 저 스스로를 믿지를 못하겠는 거예요. 그래서 초반에 이제 그런 과정이 있었고 이제 엄마의 어떤 외적인 수위 같은 것들이 사실 이용해서 중요한데요. 중요하다는 게 내가 이만큼 변신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영화 속에서만 엄청난 에너지로 존재할 것 같은 사람을 어떻게 보시는 분들이 동의할 수 있게 정말 살아있는 그런 사람, 엄마처럼 느끼게 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좀 집중을 했고요. 그리고 분장팀, 의상팀의 도움을 정말 많이 받았죠. 그래서 제가 뭐 여배우가 어떻게 보여질까라는 것들을 단 한 번도 우려하지 않을 수 있는 배역을 맡았다는 것 자체가 제 연기 생활하는 중에 굉장히 행운이 아닌가 하는 생각은 초반에 있었던 것 같아요. 네, 또 질문하실.